아니 좀 제대로 좀 읽어주세요. 계속 아니 잘 안 보이시. 못 읽었다가. 안녕하세요. 와우에듀 위생관계학교 이영화입니다. 오늘은 2021년 조리직 공무원 합격생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성남구청 조리직 공무원에 합격하게 된 김은아입니다. 시험 공부 방법. 학원? 인강? 인강. 인강? 이유는? 저는 공부가 체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통근 시간을 아껴가지고 저는 이제 인강을 집중해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. 공부는 양이다? 시간이다? 시간. 시간? 시간을 잘 관리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. 그래서 공무원 합격? 100만 유튜브. 공무원 합격. 공무원 합격. 왜? 일단 안정적이고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뭐 인기를 못 끌지 모르기 때문에 네. 늘 스트레스 받고 네. 자, 네 번째 하루의 공부 방법. 여러 과목 한다?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한다? 여러 과목을 한다. 시간 잘 보내고 네. 한 과목만 하면은 전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조금씩 공부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돼서 저는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. 자, 다섯 번째, 공부할 때 친구를 보며 가끔씩 쉬어간다. 공부만 열심히 한다. 저는 가끔 쉬어간다. 쉬어간다? 네. 원래 인간관계 다 끊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. 그렇게 한다 해서 집중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약간의 이제 휴식이 있어야지 그 다음날 재충전해가지고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. 교수님의 커리큘럼, 자신의 커리큘럼. 저는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르겠습니다. 시행착오를 좀 덜 겪기 위해서. 아직 수험생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체계화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일곱 번째. 수험 기간 중에 동기부여가 된 것. 합격 수기, 공무원 연봉표. 저는 합격 수기. 합격 수기? 네. 합격 수기 중에 혹시 특히 기억나는 것? 작년에 이게 촬영해 주셨던 그 추호 박승진. 네. 그분이 재밌게 촬영해 주시고 그 자진마라고 막 하셨던 거 저한테 하는 줄 알고 뜨끔했습니다. 자, 여덟 번째. 면접시 더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태도, 자신감. 저는 자신감. 자신감. 자신감 있게 하셨나? 네, 저는 자신감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접 갔는데 잘 모르겠어요. 자, 아홉 번째. 회식 끝나고 택시비 10만원. 내일 오전만 출근하기. 저는 내일 오전만 출근하기. 그렇구나. 뭐 요즘 뭐 회식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네. 뭐. 자, 마지막 열 번째. 공직 생활의 가장 큰 메리트. 워라벨. 평생 직장의 안정감. 워라벨. 워라벨. 사실 둘 다 있는데 네. 그 공무원 생활이 그렇게 연한데 둘 중에서는 또 특히 워라벨. 워라벨 하면은 퇴근 시간에 뭐 하고 싶으세요? 일단 가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워라벨이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여기까지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 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.